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또 이렇게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수영 씨 부럽죠? 예, 보는 사람까지 무장 해제시키는 달달함. 이효리 씨가 결혼해 달라고 합니다. 자, 예스라면은 키스미. 당연히 예스, 예스, 예스죠. 프로포즈가 있은 며칠을 결혼의 꼴이 난 두 사람에 대한 관심도 대단했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팬카페 이효리 씨가 직접 인사와 사진을 남겼습니다. 두 손 꼭 잡은 사랑스러운 모습. 참석한 하객들의 말에 의하면요, 순백의 드레스는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빈티지 드레스를 준비했고요. 또 주례 없이 서로 편지를 낭독했고 축가는 무작위로 지목을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네, 재밌죠? 화제의 중심에선 두 사람이 비공개 결혼식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무작정 몰려드는 취재진들 때문에 부모님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SNS에 가족들과 소박하게 식없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런지 지성 이보영 씨도 비공개 뜻을 밝혔습니다. 성대하게 하는 것보다 가족 위주의 결혼식을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 양가 부모님께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0분 정도만 모시고. 비공개 시민들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생활은 도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개된 사람이잖아요. 당당하게 예쁘게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소박하게 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톱스타의 비공개 결혼식 포기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효리 씨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협찬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드레스 같은 경우는 한 2천에서 5천만 원대, 호텔 비용, 꽃장식 부분도 수천만 원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억대에 가까운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본인 별장에서 그렇게 진행하신 거 보면 이효리 씨다운 멋있는 예식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역시 이효리 씨입니다. 이제 곧 배낭을 메고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결혼 정말 축하드리고요.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한밤이 기원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근데 저희 직원인 김재동 씨가 이 가을 부쩍 가슴이 시렵겠네요. 아, 네. 옆에 있는 친한 사람이 가면 더 심할 텐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도와주십시오, 좀. 뭐 한 네. 10살 위 이모님들로 나가세요.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다음 뉴스. 네, 쇼윈도 부부냐 아니냐, 이혼을 했냐 안 했냐, 거짓말 파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선정 씨 뉴스와 37억을 달라 합의는 없다, 류시원 씨의 이혼 줄다리기까지 뉴스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 씨가 조정에 불참한 가운데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조정에서는 류시원 씨의 법률 대리인과 아내 조 씨, 그리고 조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는데요. 두 사람은 왜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한 걸까요? 하는 이 37억 원을 상당하는 재산 분할과 또한 양육비 매달 3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류시원 씨 측은 이 액수도 액수고 또한 이 양육권에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한 시간 동안 조정이 진행됐으나 엇갈리던 양측의 주장은 끝내 평행선을 달리며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혼 2년여 만에 파경에 이른 두 사람, 향후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연기자 이선정 씨와 방송인 LJ의 이혼 소식 지난주 한밤에서도 전해드렸었죠. 두 사람이 맞춰가는 도중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인지하기도 했고 작년 10월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알려진 후 LJ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선정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원이 까져 있다. 한편 이선정 씨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데요. 지난해 교제한 지 45일 만에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식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두 사람. 4개월 만에 이혼을 해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모았는데요. 올해 초반에는 방송에 함께 출연해서 쇼윈도 부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LJ는 올해 6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합의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신혼집이 없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이 짧아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신혼 생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또 다른 매체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마친 사실을 밝혔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도된